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얻은 이 복음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이 축복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고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존재가 다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존재는 다 인류 전체의 대표자라고 불려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그럼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줬는가? 이 두 존재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바로 이 영향력의 차이점인데요.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모두 다 죄인이 되었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첫째 아담, 이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정말 어려운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첫째 아담, 이 아담과 완전히 반대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둘째 사람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이요. 첫째 아담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만들었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어떻게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쳐졌던 이 영향력을 비교해 갈 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이 축복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과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다른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알고만 있었던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첫째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질렀던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그러나 그 아담이 죄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었고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이 모든 인류에게 미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저질렀던 이 죄의 이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이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때 왜 이 죄가 우리 인생에 심각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창세기 3장 5절이죠. 3장 5절을 보시면 이 뱀이 인류 최초의 사람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지가 나옵니다. 뱀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뱀의 유혹의 가장 본질적 내용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즉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유혹이었어요.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최고의 존재가 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여기서 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인간의 참된 어떤 자각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 스스로 먹고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의 인식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가 되심을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하기 전에 인생은 여러분 선과 악을 몰랐을까요? 알죠. 아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압니다. 하지만 이런 죄악에 빠지기 전에 인간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죄를 선택한 이후에 인간은 그 기준이 나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가 기준이 되는 삶,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내가 기준이 되는 삶,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을 바로 내가 가지는 삶, 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나 스스로 내 인생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여러분 바른 선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서 즉시 찾아오는 것이 혼돈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을 때, 나 스스로 내 인생의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독립을,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돼봐. 너 스스로 이제 결정해. 너 스스로 너가 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내게 자유를 정말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염려, 근심과 불안이 시작돼요. 여러분, 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왕이 되는 순간,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악한 마귀의 이 먹잇감이 됩니다. 악한 마귀가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요,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 사이에 어떤 중립지대가 있어서 내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마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죄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즉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즉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최초의 인간에게 속삭였던 그 유혹이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돼요. 너가 이걸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럼 이거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시도를 하는 순간 인간은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노예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죄인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죠. 죄인은 결코 스스로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죄를 안 저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요. 난 이걸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냥 계속해요.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처해진 인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죄의 영향력은 한 발짝 더 가요. 어떻게 더 가냐면은 아담의 이 죄의 영향력은 아담 당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죽음을 가져다 오는데 그 죄와 죽음의 영향력이 아담 이후에 대대손손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바로 이 죄의 영향 속에서 태어나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까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러면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가? 왜 아담의 영향력은 그 이후에 대대손손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것 비유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민을 갔습니다. 이렇게 이민을 간 다음에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B라는 나라로 간 다음에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 되죠? B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없어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냥 그 나라 국민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아담이요, 마귀의 나라로, 죄악의 나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 이후의 세대는 태어나 보니 죄악의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는 그냥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거기서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데,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시기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누구의 시대에 주어졌죠? 모세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 사이 시간에는 율법의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죠. 자,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는 이게 죄가 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율법,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 전시대는 율법의 기준이 없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때의 죄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기준이 주어지기 전에는 인간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없으니까 난 죄가 뭔지 몰랐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짓던 그 죄에 대해서도 심판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지는 구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에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까닭을 로마서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확인했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심판은 있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꼭 율법이란 규정이 없어도 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은요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율법이 있은 후에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 정죄를 받고,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즉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첫째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고, 반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 모두다, 우리 모두 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둘째 아담 예수 안에서 우린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둘째 아담 예수 안에서 바로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지 계속 비교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아멘. 자, 14절까지는 아담 아래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태,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자, 15절부터는요 반전, 하나님의 반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접속사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 여기서 이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선물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게 된 그 죄의 대가와 그 저주와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넘치는 은혜. 아멘. 아멘. 한번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 흐릅니다.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요 간당간당하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컵으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부어주실까요? 이 컵에 딱 맞게 은혜 주실까요? 아닙니다.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요. 여러분, 오 하나님 벌써 꽉 찼는데요. 아니야, 더 받아.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overflowing이라고 하죠. 넘쳐 흐르는 은혜. 그리고 여기서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더욱 많은 사람. 이 뭐를 이야기하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도 정말 어마어마해서 그 누구도 이 죄의 영향력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이 영향력이 너무 큰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선물은 죄의 저주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넘쳐 흐르는 은혜, 더욱 많은 사람에게 더욱 더 넘쳐 흐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의 영향과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이 서로 등가가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상쇄시키고 나서 이것을 넘쳐 흐르도록 쏟아부어주시는, 바로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넘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대만큼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언제나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 인생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 이어지는 구절이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앞부분에서 나오는 범죄한 한 사람과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고 있죠. 자, 범죄한 한 사람 누구죠? 대답해 보세요. 누구죠?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주어지는 영향력, 뭐라고 써져 있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게 뭐죠? 유죄 판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정죄받아 마땅해. 여러분, 정죄를 받았어요.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담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죄의 결과, 즉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머물게 되었고,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로 인한 저주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어떤 축복을 받죠? 자, 1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우리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아멘. 아멘.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의로우십니까?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치르셔서, 그래서 내가 그 대가를 받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나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서 이전에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롭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고 할 때 우리가 좀 착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을 도덕적 의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착해진다는 말로 이해해요. 아,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거지, 이렇게요. 그런 겁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물론 도덕적, 성품적 선함이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은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까닭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난 즉시 하나님의 공급에서 끊어지고, 난 즉시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죽음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롭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께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줄기에서 떨어졌던 가지가 줄기에 다시 붙어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회복될까요? 난 원래 죄의 노예였는데 어떻게 회복될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손을 얹고 자신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연결이고요, 이것은 신분적 변화를 이야기해요.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와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노예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의 노예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마귀가 손끝 하나 건드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바라봤을 때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정도의 위상일까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여러분, 만왕의 왕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사건이고, 내가 의로워졌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건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나의 아버지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나의 아버지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권세가 되는 이유는 자녀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좋은 아빠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 자녀가 지금 나에게 뭘 말할까? 내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할까? 난 나의 자녀가 무엇을 말하든지 난 들어줄 거야.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것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런 뜻이고요. 난 아버지가 있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외쳐보세요. 이것이 권세예요. 아버지는 자녀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됐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역시 아담과 예수님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자, 예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죽음이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었다. 아담 아래 우리가 있었을 때는요, 죽음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 즉 죽음의 노예들이, 죽음의 노예들. 여러분 죽음이 날 다스린다는 게 무슨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저주와 항상 세트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은 이렇게 3종 세트예요. 같이 오는 겁니다. 죄, 사망, 저주, 죄의 영향력 속에 그 지배를 받을 때요, 내 인생에는요 죽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죽음의 느낌이 나기 시작한다고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절망이 날 사로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으면 내 마음이 헤어나지 못합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운 이유는 내 상황이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두려운 이유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이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동안에는 내 인생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난 두려워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절망스러워요. 내 인생에 별일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에 별일이 없는데 내 인생이 늘 폭풍전야처럼 느껴져요. 그런 느낌 받아보셨나요? 여러분 내가 두려움의 지배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절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으면 바뀝니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17절이 그 놀라운 영적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 왕노릇했던,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 인생에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임하고, 의의 선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신분적 변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요 부분 중요한데요, 자막 계속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 바깥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통치권의 회복이에요. 다스리는 자로서의 이 권세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원래 처음부터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을 향해서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라 라는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귀의 그 수하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날 다스리고 상황이 날 다스리고 현실이 날 다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람이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절망이 좌절이 비교의식이 열등감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는 벗어나지 못했던 인생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난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상황을 다스립니다. 환경을 다스립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난 두려움을 다스립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난 죄의 유혹을 다스립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벗어나지 못했나요?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죄의 유혹을 거절할 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그 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다스릴 힘이 생겨요. 예수님 믿어도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죄의 유혹을 다스립니다. 다스립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을 다스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본질적 변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옆 사람을 향해서 이 축복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아담으로 인해 주어지는 저주와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축복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정죄받게 되었다. 유죄 판결인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즉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던 그 십자가의 선택이요. 그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아멘. 생명이요.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이 하루가 죽지 못해 사는 하루인 거예요. 그런 느낌 받아보셨나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마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러한 진정한 생명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책이 생명의 삶인 거예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한 분의 그 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추어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길이 바로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게 된 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줍니다.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부분은 그 하반절에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해보겠습니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아멘. 아멘.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그 죄를 덮어요, 씻어요,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넘치도록, 넘치도록.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넘치는 은혜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은 내가 정말 죄를 지었을 때요, 내가 실수할 때 있죠. 내가 이 죄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스스로 너무나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다고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난 이 죄를 짓고 싶은 건 아닌데 끊임없이 무너지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느덧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에게 무슨 구원이 임할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나 스스로를 더 정죄하고 더 정죄하고 더 죄에 빠져요. 정죄할수록 더 죄에 빠지고, 더 죄에 빠질수록 더 절망해요. 절망했으면 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나의 예상과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더럽게 여기며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반대예요. 죄가 더해졌을 때, 내 인생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날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 정죄받아서 바뀌지 않아요. 정죄받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은혜를 받아야 바뀌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그때 내 인생이 바뀌어요. 죄를 벗어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보다
은혜의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런 장면에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힙니다. 이거는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어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돌로 쳐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는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은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 거기에 계셨고 여인 한 사람이 거기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면이 아주 중요해요. 그 여인을 정죄하던 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았으면 예수님께 와야 하는데 다 떠납니다. 딱 한 명만 예수님 옆에 남았어요.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요, 내가 아무리 돌에 맞아 마땅할 만큼 그런 죄인이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예수님 뿐이었는데 그분만큼은 이 여인을 심판하실 수가 있었으나 난 널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선심을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넌 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게 맞다지만 죽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 대신 죽을 것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이 여인을 덮어요. 이 여인을 덮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아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 내 모든 죄를 덮고 내 모든 인생의 저주를 덮을 만큼 씻을 만큼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의 인생은요, 죽음의 지배를 받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 아멘.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인생.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인생.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그 까닭은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영생이란 시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질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면은 자꾸 착각하는 게 뭐 천년, 만년, 뭐 10만년 이렇게 막 길게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00만년을 살아도 지옥에서 살면 그 영생인가요? 죽음이죠.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이란 시간의 질적 변화예요. 인생의 질적 변화. 하나님 없이 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요. 은혜란 무엇인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나 그걸로 사는 겁니다. 나의 자격으로 살려고 하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자격이 안 되거든요. 나의 조건으로 살려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신 겁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자격이 없는데 부어주시고, 조건이 없는데 부어주시고, 난 한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난 너무 부족해서 오늘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난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죽을 줄 알았어. 한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부어주시는데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인생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두려운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전에 첫째 아담의 후예였습니다.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였던 거예요. 하지만 난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선포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살지 않아요. 난 은혜로 살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난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인생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담의 후예로 살지 말아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해라. 은혜로 살기 시작해라. 왠지 아세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거든요. 그게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내 죄를 덮는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죄의 이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본래 내게 주신 영적인 통치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있는 모든 분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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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직 은혜로, 오직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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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해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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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엿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절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기억하십시오. 난 왜 두려울까요? 내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난 왜 낙망할까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던 인생에서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뀔지어다.
바뀔지어다, 바뀔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칠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 나는 죄 많은 나를 주님이 떠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칠 것이다. 쏟아부어질 것이다.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질 것이다. 그 모든 죄가 씻기도록, 그 모든 죄가 덮이도록 쏟아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 멈추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죄가 많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가 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때, 더 하나님 의지해야 할 때, 내 힘으로는 그 죄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의지하면 끊어질 것입니다. 끊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보시겠어요? 끊어지지 않는 죄악, 끊어지지 않는 이 죄악, 하나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주여.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모든 죄의 영향력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의 영향력이 떠나갈지어다. 주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라.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첫째 아담의 후예가 아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담의 후예의 삶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향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난 더 이상 아담의 지배 아래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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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기다리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민족에서, 열방에서 복음과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강풀길없는 은혜, 강풀길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예수 안에서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예수 안에서 절망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이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바뀌었습니다. 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 신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완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 오직 은혜로 사는 삶의 시작,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승리의 세대를 일으키소서. 약속의 세대를 일으키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을 세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